쫄지마, 들어가. 들어가. 미니언, 죽여버릴 거야. 쫄지마. 어? 이걸 포기해? 이걸 안 해? 이걸 안 쳐? 이걸 그렇게 한다고? 난 그럼 3급까지 노린다. 괜찮겠어? 어, 어쭈? 어쭈, 그거 3급 날라간다. 그거 보통 아닌데. 이거 빈결이야. 눈덩이 아니고. 빈결이야. 빈결이야. 형, 한번 봐주실래요? 아니, 이걸 왜 생각 못했지? 그, 이제 생각이 나네. 자무대게 써보자. 자무대게. 버프도 먹었고. 진짜 이거는 손해볼 때기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원래 어차피 자무대게는 진화카드를 안 썼어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덱은 진화박쥐의 정말 안성맞춤 덱이다. 진화박쥐만을 위해서 태어난 덱이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상대방 토네이도 빠진 거 보니까 좀 치거나 아니면은, 바로 날려줄게요. 자, 들어갑니다. 눈덩이 버프도 한번 체감해봐야겠네. 보자. 툭. 이거 벌룬인가? 아, 벌룬이면 이거 눈덩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눈덩이가 버프 먹어서 거의 뭐 유사 빈결 수준이거든요. 2코스트 빈결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자문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 많이 때렸죠? 이게 맞아요. 자, 근데 상대방은 토네이도기 때문에 박쥐의 토네이도 쓰기 아깝거든. 그럼 이 코스트에 저렇게 코스트를 흘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 진짜요? 이게 맞아. 그리고 제가 유사빈결 말씀드렸죠. 액션 취해줄게요. 야, 아, 머스킷병, 씨발아. 어디 가는 거야? 뭐 상관없긴 한데. 뭐 상관없긴 한데. 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보세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유사빈결. 이번 판은 그래도 진화박쥐가 밥값은 했다. 예, 중요한 타이밍 때. 버텨주면서 머스킷병이 프리딜하게 만들면서 상대방 의욕을 꺾어버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고블린 훗이 나왔습니다. 고블린 훗이. 자,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죠? 타이밍 아다리 딱 맞았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게 갑자기 엄마 마녀가 나오지? 미치겠네. 아, 저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살 눈덩이 들었는데 용광로 고블린 훗 플라잉봇이나 엄마 마녀. 아, 이거는 너무 맞춤형 덱을 줘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덩이로 바로 일단은 매겨주고요. 아, 통나무를 보니까 후방 자이언트를 놓고 싶군요. 왜 그렇죠? 자, 기사가 나왔다. 나름 괜찮을 수도. 자, 후방에 미니패커 놔주면서 끊고 3코스트 먹고 가겠다는 생각이죠. 아, 저기 도끼맨이 나왔다. 아하. 아하. 코스트 안 빼주겠습니다. 굳이? 제가? 왜? Why? 호도끼인가요? 아하. 아니, 괜찮아요. 여기 날려주면요. 자, 이제 누가 많이 때렸지? 누가 딜겨 성공했습니까? 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한 대도 안 맞죠? 동강? 동강. 상대방 고블린 빠졌죠? 그럼 뭐 나와야 될까요? 아스 아니면은 토네이도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발가락에 힘 꽉 줬거든. 자, 다시 들어갈게요. 상관없습니다. 호도끼는 못 막아요. 호도끼는 못 막습니다. 자, 통나무 여기 빠집니까? 어디 빠집니까? 통나무. 그죠? 여기 빠지죠. 눈덩이 유사 빙결. 아무 문제 없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화살. 미리 통나무를 날리지 못했죠, 상대방은. 저렇게 들어가면은 3크라운을 날려버리겠다 뭐 그런 속셈이죠. 왜냐면 여기 때려버리면 빙결이 걸려버리거든. 자, 지금 저 빙결 걸린다고. 이거 빙결 걸렸어. 빙결. 봐, 빙결이라니까. 이거거든. 이게 무서운 점이거든. 이게 자모의 핵심이거든요. 아니, 상대방이 왜 뉴비죠? 편집. 자무에는 어차피 진화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박쥐 쓰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클로 했잖아, 한 장에.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들어가 그냥. 네가 쫄 게 뭐 있는데? 네가 왜 쫄아야 되는데? 쫄지 마. 쫄지 마. 아, 진짜 씨. 너무하네 진짜로. 에이, 빙결이다 임마. 이거 빙결이다. 에이. 쫄지마. 들어가. 들어가. 미니언 죽여버릴 거야. 쫄지마. 어? 이걸 보기에? 이걸 안 해? 이걸 안 쳐? 이걸 그렇게 한다고? 난 그럼 3크까지 노린다. 괜찮겠어? 어, 어쭈? 어쭈, 그거 3크 날라간다. 그거 보통 아닌데. 이거 빙결이야. 눈덩이 아니고. 빙결이야. 빙결이야. 형, 한번 봐주실래요? 봐주실래요?
아, 지지지지. 아, 아, 졌다. 내가 졌어. 이거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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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낼게. 그만할게요. 그냥. 예. 기회가 왔네? 일로 와. 이 빈결이야, 이거. 형, 한번 봐주세요. 진짜, 진짜, 한번, 씨. 꺼지라. 원래 이렇게 자무 같은 경우는 엘리전 들어가야 돼요. 아, 아시죠, 이거? 잘하는 자무들 다 엘리전 하는 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태세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차 싶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이거는 미국식이야. 어, 일로 와.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못 참겠다. 아. 아니, 이거 박쥐 갖고 미친 거 아니에요? 와, 빙결 수준 지렸다, 진짜로. 어, 일로 와. 어차피 킹타워 깨워준단 마인드입니다, 저는. 뭐. 저는 이거 줄 생각이에요. 어차피 저는 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긴 줄 건데 완벽하게 주진 않을 거야. 왜냐면 나중에 운영을 위해서. 어, 이건 이겼지. 이건 이미 이겼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자, 어차피 오른쪽만 날리면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미니 페카로 막아주는 척 하면서 저는 안 막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신경 안 씁니다, 저것도. 네, 화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밍을 노릴 거거든요. 이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거는. 그죠? 끝났죠? 바로 이거까지 들어갑니다. 자, 지금 메가 미니언이 빠진 시점에서는 코스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유사 빙결 들어갑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상대방은 돼지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씨. 아. 아쉬운 일이 벌어져 버렸네요. 내가 이겼다. 자, 이깁니다. 이거 유사 빙결이거든. 됐어. 형. 원래 자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강
동강, 왜 한 대 맞지? 칼이 녹슬었나? 상대방 좀 치네, 임마, 이거. 첫 수를 보니까 알겠네. 아, 좀 빨리 좀 오면 안 될까? 이 밑딘놈아. 아, 나 진짜 너무 슬프네. 아, 씨. 발키리였습니까, 상대방? 무시할게요. 대국은 저런 저런 씨 오케이. 이제 파악했어. 다 파악했어, 이제. 됐어. 끝났다, 이거는. 어떡하지? 맞아줄 수밖에 없다, 이건. 진짜로. 이거밖에 답이 없다. 나이스. 끝났다, 이건. 마, 빈결이다. 이거 빈결이다. 명심해라. 빈결이다, 그거. 빈결이다. 빈결이다. 이거 빈결이다. 이게 진화박쥐거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 하고 뭔가 됐죠. 이 빈결이다 이거. 눈덩이가 아니고 빈결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고블린 땡큐 베이비맨 한 대 뻥. 오 씨발 이걸 재밌네. 아, 매경기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자무의 매력이거든. 원래 자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